공무원 학교는 코끼리 물범 권성동은 태어났다. 1960년 강릉 언저리 어딘가에서 현 주인님과 친구 사이였다. 어린 시절 현 주인님이 외가에 성묘를 지내러 강릉에 행차하시며 가끔 주인님과 놀아주었다고 하는데 이때는 반말이었지만 검사 시절에는 아니었다. 안타깝게도 현 주인님께서 사실 구술을 한 덕분에 6기수 차이가 나게 되어버리며 어려운 관계가 되자 본인이 먼저 말을 놔도 된다고 했으나 현 주인님께서 서로 존대하자고 해 그때부터 존대를 했다고 하며 이러한 그의 별명은 플레임으로 북방 코끼리 바다 표범. 특징으로는 번식기가 오면 괴음을 내며 암컷에게 돌진 20마리에서 60마리에 달하는 하렘을 형성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밝히는 편이다. 뭐 신성한 자리인진 모르겠지만 국정감사장에서 비키니 사진을 보면 눈을 떼지 못하였는데 참고로 그가 본 여성은 티파니토스 플레이보이의 모델이었으며 솔직히 마음은 국회에 있었지만 속으로는 당시 헤브너의 맨션에 있지 않았을까 싶다. 그네 탄핵에 앞장섰다. 그네가 우주의 기운을 모으다 나가리가 될 위기에 처하자 누구보다 앞장서서 탄핵 소추 위원으로 최선을 다해 그네 나랏길에 레일을 깔아주 었는데 옥중에서 그네는 아들 잘 키운 하마랑 같이 묶어 거짓말로 성동한 자라는 평가와 꼭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저격을 하였으며 정권이 바뀌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이 터져버렸다. 토사구팽을 당한 것인지 강유미에게 부정 채용에 관여했는지 강제 취재를 당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보제. 솔직히 이건 억울할 만하며 이때 보여준 강유미의 모습을 보면 이혼 당할 만하다는 게 평이다. 상당한 꼰대력을 가지고 있다. 친구 철규랑 같이 사진 좀 찍었다는 이유로 국회 직원에게 관등성 명을 대라 담당관을 데려오라는 말을 반말을 찍찍거리며 한 것을 보면 꼰대병 말기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인님을 당으로 모시고 온 1등 공신이란다. 주인님께서 친히 먼저 외할머니 성묘를 가는데 그때 지역이 있으면 밥 한 끼 하자면서 말을 걸어오자 대선 후보로 나와야 한다고 먼저 제안을 하여 주인님의 충실한 바다표범이 되었다고 하는데 준석이 덕분에 나가리가 됐다. 준석이가 이상한 아줌마랑 싸우고 탈출을 한 덕분에 모시고 있는 주인님은 출근길에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러 다니는 처지로 전락하자 선대위를 해산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딜을 넣어 선대위 해산으로 과편을 맞고 나가리 덕분에 데려오는 데는 일동공신 당선이 되는 데는 공이 없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공무원 합격은 권선동이다. 본인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청년을 빵셔틀 하마를 시켜 정부 관사에 채용 9급 가지고 무슨 일한다. 근데 또 여기서 반전. 사실 7급을 넣어준 줄 알았던데 빵셔틀 하마가 9급을 넣어줘서 10만원을 덜 받게 되었다는 내용 덕분에 최저임금을 받고 강릉 촌놈이 서울에 어떻게 사냐는 말을 하였는데 그럼 서울시 공무원은 뭐가 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며 덕분에 사과문을 작성하였다.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 일단 반성이라는 게 없는 사과문이라 큰 의미가 없고 사퇴도 없었다. 오히려 사적 공적 자리에서 내가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지만 사실 1등 공신은 애미추 모모일과 2등 공신은 원희룡 안철수 이준석 나머지는 공신 면단에 없는 씁쓸한 현실인데 이준석을 작업하려다 들켰다. 이미 본인은 해부너를 꿈꾸다 한번 망신을 당한 전적이 있는데 주인님과의 문자를 유출해 이준석이 오태식의 빙의가 되는 결말을 맞이하였으며 금주령이 떨어졌는데 술을 마셨다. 근데 마시면서 이상한 괴음을 낸 것을 보면 번식기에 들어서서 암컷을 찾아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못 나간다고 한다. 이준석 징계에 관해서 법원에서 이준석의 말을 대다수 인용 덕분에 비대위가 해산되면서 고기방패는 자연스럽게 나가리가 되었건만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못 버리는 것을 보면 사선한 강릉 지역구는 아까운 것 같아 참 안타까우며 마지막으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란다. 본인은 욕심이 없으니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 근데 이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나. 사석에서 현 일장과 친구라는 말을 하고 다니며 현 일장을 팔고 다녔는데 주인님이지 어떻게 친구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며 제발 정신 좀 차리길 바라겠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다. 끝.